7년째 내가 브이로그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렵습니다. 브이로그만 찍는 유튜버도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. 150g 플라하반 퀵 오트밀 30g보다 25g 먹어. 그냥 블루베리를 하나 더 먹겠어요. 80g 먹겠습니다. 60g, 70g 먹겠습니다. 80g, 70g. 몇 알 더 먹는 거죠? 에이 프로틴. 웨이 프로틴 30. 맛있겠다. 아,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미료의 향연. 아, 많이 넣진 않았어요. 이걸 무슨 요리라고 해야 되지? 닭국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전골? 닭전골? 닭가슴살 전골? 어쨌든 맛있어요. 이럴 때는 당연히 생 닭가슴살 제품을 이용해야 되고, 뭐 우둔살이나 홍두깨살 같은 소고기도 좋습니다. 슬라이스된 좀 샤브샤브 느낌 나겠죠? 랭킹닷컴에서 생 닭가슴살 아마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고, 제일 저렴해요.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냉동 또는 냉장 제품들이 제일 저렴하니까 저는 이렇게 좀 요리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여기 한남동이고요. 그래서 방금 수트 맞추고 이제 다시 또 볼일을 보러 일정을 소화하러 가보겠습니다.
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피곤한 날이구만. 근데 아직 운동도 안 했고 힘은 빠지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서인가? 네, 세 번째 끼니 먹고 운동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먹다 남은 탕에다가 만두를 넣었습니다. 닭가슴살에 만두를 넣어서 아우 친구야 씨 완자탕 약간 이런 느낌 내고 싶었어요. 역시나 만두 역시도 랭킹닷컴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닭가슴살 만두입니다. 그리고 맛있닭에서 나온 스팀 닭가슴살. 이제 운동하러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킹유진, 이유진 선수랑 그리고 펜타곤의 홍석이랑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. 홍석이가 좀 있으면 이제 군대를 가요. 입대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또 제대할 테지만 가기 전에 또 얼굴도 볼 겸 운동도 할 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블짐 가서 운동하러 갑니다. 걸어가려다가 시간 좀 늦을 것 같아서 버스 타고 가봅니다. 확실히 서울이 좋은 건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버스 타고 웬만한 데를 다 갈 수 있어요. 지하철도 마찬가지. 청주는 버스 안 다니는 구석구석도 많고 또 배차 간격도 좀 넓은 편이라 버스 오고 있네. 아니 운동하고 수다 떨고 이러느라 내가 브이로그를 찍고 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려가지고 촬영을 하나도 못했어요. 11시인데 유산소를 따로 못해가지고 밖에 한 30분만 뛰고 올려요. 일단은 갔다 오겠습니다. 아,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. 34분 정도 걸었고요. 마지막은 계단을 좀 올라왔는데 3.23km 208칼로리 정도 소모했네요. 어찌됐든 오늘 하루 고생했다. 아. 서울에서 마지막 일요일, 마지막은 아니죠. 또 올 거니까. 근데 어쨌든 이사 가기 전 일요일 집에서 좀 쉬다가 이제 태닝하러 갑니다. 태닝하고 은총이 형 만나서 가볍게 산책 좀 하고 그럴 것 같아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바로 들어갈까요? 네, 태닝 끝나고 이제 은총이 형 만나러 가겠습니다. 은총이 형 만났습니다. 인사를 하시네요. 갑자기 가길 가운데죠? 센터. 아, 추워져. 더 늘어졌어. 늙었어, 늙었어. 한강에 왔는데 사람 완전 많습니다. 엄청 많습니다. 나 이거 개 좋아하는데 이거 호떡 이거. 와. 내가 기다렸는데 오빠가 먹어. 아, 특이하네. 네 안에 약간 비어 있고. 비어 있네요. 아주 조금만 드실래요? 아니요 괜찮아요. 이만큼도 안 돼? 네. 손톱만큼도? 네 손톱만큼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. 개 맛있겠다. 진짜 이거 좀. 목살. 한강에 매운. 한강에 한번 꼭 먹어야지. 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치 아니 이거 맛이 뭐 햄인가? 햄 같아 멀리 햄 소리가 안 돼.